잘 들었습니다. 그럼 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공산부 자료로 보면, 이루어지는 국정과, 러시아 측에 대한 의문들을 통해서, 황 박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뭐,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설명을 해본다면은, 90년대 우드로 윌슨 인스튜트에서, 소련 공산군이 이제 배가 고플 때, 공개되고 나서, 대거 학자들이 가가지고, 돈을 주고, 소련 문서를 사왔습니다. 2차 대전하고 냉전 시대 때.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코민테르 문서라든가, 미국 공산당이, 소련의 그, 소련 공산당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런 많은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한 것도, 미국 공산주의 비밀 세계라고 이렇게 예리하게 정한 것인데, 그것은 뭐 번역을 했습니다만, 우리 학교에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책을 뭐 번역을 했는데, 안 했는데. 그래서, 자본은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그, 이 콜도에 대한 그 시리즈, 우드 윌슨에서, 기관에서 만든 콜도 시리즈 문건을 보시고, 또, 최근 문건도 많이 보셔가지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뭐, 스탈린 이론으로 스탈린 감독이고, 김일성이 주연이고, 조연은 모택등이 연출한 하나의 영화였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과거에는 페이지 14페이지 있듯이, 그, 전통적 견해가 있었죠. 즉, 14페이지에 있었던 그, 국무부에서 그, 조지 키난 같은 대소환경가의 그, 엑스파일에서 나타났듯이, 스탈린의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스탈린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서 축지되는 것인데 그 핵심적인 것은 49년 후반기에 있었던 국제 환경의 세 가지 더 변화에서 소련을 공부시킨 그런 쪽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뭐, 이 전통적 견해에서, 이제 새로운 사료를 통해서 한번 이제, 스탈린의 침략, 대중국 간의 그 전략적인 구도, 뭐 그런 것을 그 증명한 그 문서라고, 이 논문으로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 스탈린하고 모택동하고의 관계인데 물론 이제 김일성하고 스탈린과의 관계도 그 주전 관계 아닙니까? 그 주문하고 하신 관계인데 모택동도 그 당시 군사 40년대 온전을 받아서 매일 그 모스크바 가가지고 저쪽에 그런 마무리스로 가가지고 거지처럼 가서 고생한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들었는데 이제 핵심적인 것은 제가 좀 의미적인 것은 이 주울레라든가 모택동도 대단한 침략가입니다. 스탈린의 침략을 어느 정도 알고 기었는가? 완전히 몰랐다고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과거 이제 앞으로 숙제라는 것이, 중국 측의 참전에 대한 사료, 의도, 동기, 이런 것이 좀 더 이제 그, 부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중국의 스탈린 침략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의미를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아까 그, 이, 저, 마샬 슈만 교수가 언급한 중국이 과연 소련의, 중국은 소련의 그 한국전 참전 여부와 관계없이, 참전을 준비했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숙제가 되는데, 즉, 중국의 그 독자적인 참전 결정론이, 김일성과 모택동이 40년도 가가지고, 아까도 그 지적했습니다만, 김일성이가 모택동을 만나가지고, 이 중국을 통일하면 당신을 북한 통일에 도와주겠다, 그걸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스탈린과의 원조와 독자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이 김일성이가 이런 이중 답을 원조를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침략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김일성의 그 외교 침략이라는 것이 상당한 수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리고, 중공의 그 유교 참전의 그 손익 계산서인데, 스탈린의 의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탈린은,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이제 두 호랑이가 어른거리면서, 아니, 박태기 쌓아가지고, 그러기 상태가 되면은, 소련이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유럽에서 하나의 헤게모니를, 명제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기본적으로는, 또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이 더 강화됐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국내에서 이거, 이 장기적 세력을 소통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많은 그 인력의 손실이 있었지만은, 또 고립됐죠. 그렇지만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고, 그렇다면 중국이 너무 부상하게 되는데, 스탈린의 의도가 된 것만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라는 것이 중국이 그, 이 한국 전쟁에 참전의 의도, 이런 것이 좀 더 밝혀졌으면 앞으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게 되고요. 뭐, 구조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그 중국 관계가, 지금 북한 문제가 핵심이 있는데 중국과 북한하고 60년 전에 한국 전쟁에서도 중국 때문에 이 지금 남한 한국이 만들어 놓고 이까지 거래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 고리 끊는 것이 이제 청와대 가가지고 청와대에서 초청해가지고 막 그 설명하고 도장 찍고 같이 골프 치고 뭐 이런 걸로 디플로마시로 디플로마시로 되는가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실 때 당나라를 물치는데 10년을 갖다가 무력으로 통해서 당나라 문서를 내 쫓았습니다. 지금 여가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가선에서 한국도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강원을 양면을 치면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원차이나 팔러시 요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건 완전 불법단체다. 위에서 내쫓아버려라. 공간입니다. 나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반도는 안보감 도망가면서 어느 외세의 군대가 오면은 이건 한국과의 뭐다. 이런 것을 강한 메시지를 중국에 주는 이 원차이나 팔러시 가장 그 29세기 모노독트린처럼 말이죠. 모노독트린처럼 이런 걸 한번 때려버리면 중국을 좀 더 조금 우리나라로 보지 않겠습니까? 중국 다른 것은 얘기만 하는 짓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